있는데. 여러분하고 또 오랜만에 수다를 떠는 것 같은데 지금 갈비찜을 만들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소갈비를 많이 사지는 않고 그냥 둘이 한끼 먹을 거라서 한 600g 조금 넘게 주문을 했는데 그냥 한 줌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핏물 빼려고 물에 담가놨고 물에 담가는 사이에 이제 야채 다듬고 그리고 갈비 데칠 때 양념장을 만들어서 그냥 후뚝딱 갈비찜을 그냥 대충 해볼게요. 그래서 양파는 그냥 크게 그냥 넣을 거거든요. 왜냐면 고기 잡내나지 말라고 얘는 그냥 이따가 딱 요렇게 반만 자를 거고, 무랑 당근 이제 동글동글하게 썰 건데, 그냥 뭐 어차피, 사실 저 못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. 그래서, 그냥 대충 할게요. 얘네를 이렇게 깍둑 썰었으니까, 요거 모서리만 다듬을 거고, 사실 지금 당근도 모서리를 다듬으면 이렇게, 요 꼬다리들을 좀 버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원래 둘이서 그냥 해 먹을 거면 그냥 대충,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요리를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를 그냥 바로 넣으셔도 되는데,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으니까. 근데, 이렇게 꼬다리를, 지금처럼 동글동글하게 깎으셔야 되는 경우에는, 제가 봤을 때, 이따가 양념을 만들 때, 그때 같이 믹서기에 넣어가지고, 갈 거예요. 그러면, 안 버려도 되니까. 어쨌거나, 다 피가 되고, 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동글동글하게 다 깎았고, 그리고 이제 갈비찜에 또 밤이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, 이거 원래 솥밥 해먹을 때밤 한두 알씩 넣어서 해먹으려고 산 건데 또 갈비찜에 쓰게 될지 몰랐네요. 둘이 먹을 거니까 다섯 개면은 되겠죠? 그리고 은행. 또 은행도 또 솥밥용이었는데 은행은 16개. 은행은 16개면 조금 더 넣을까? 그냥 은행은 좋아하거든요. 은행. 요 정도면 될것 같고. 자, 여러분. 이제 믹서기에다가 양념장을 만들 건데, 지금 다진 마늘을 얼마 전부터 다 써가지고 빻아야 돼요.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쓰시는 분들 많죠. 이거 돌절군데 이케아에서 산 거. 근데 여기다 넣고 이 방맹이를 보시면 여기로 빻으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마늘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이 방맹이는 땡굴땡굴한 거를 빻으실 때는 여기로 해야 됩니다. 저는 이게 손잡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아니에요. 이거는 양면을 다 써야 됩니다. 그래서 납작한 거를 이렇게 빻을 때는 얘가 좋고,
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거 마늘 같은 거 빻을 때는 이거 짱입니다, 여러분. 이걸로 빻아서 그냥 쓸게요. 간장을 저는 지금 갈비가 600g 정도 되는데 한 60ml 정도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재왔습니다. 그래서 간장을 한 60ml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. 아까 마늘을 몇개 빻았더라? 마늘을 한 5개 정도 빻은 것 같거든요? 그래서 마늘을 우선 넣고. 그다음에, 맛술. 맛술 그냥 한 티스푼이면 되겠죠? 맛술. 내시렉도 그냥 한 스푼. 이렇게 해서 양념은 다 넣고, 이제 얘네. 이 꼬투리도 그냥 넣어서 갈아버리죠. 와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양념을 다 갈아왔고, 이제 고기만 데치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제 고기를 데쳤고, 이제 양념 넣어서 졸이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고기가 두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거기에 양념이 잘 배라고 칼집을 조금씩 내서 이제 다시 냄비에 넣도록 할게요. 무를 넣어야 되고, 무. 그다음에 당근도 넣어야 되고, 그다음에 밤도 넣어야 되고, 그다음에 은행도 넣어야 되고. 은행. 그다음에 버섯 또 넣어야 되고. 표고버섯. 말린 표고버섯인데 물에 담가놔서 지금 불렸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추.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끓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오늘은 지금 저녁인데,
냉장고에 자투리 채소가 좀 남았거든요. 특히 이거 감자 쓰고 남아가지고 근데 보통 감자랑 당근이 남으면 카레를 해 먹잖아요.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. 더 간단한 거. 근데 뭐냐면 닭구이를 할 거거든요. 통닭구이.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남은 야채를 다 그냥 깍둑 썰어서 바닥에 깔고 닭 넣어가지고 오븐에 구워 먹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와, 생닭인데, 이거 냉동실에 있다가 해동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한 30분? 3, 40분 정도 해동을 했다가 지금 그냥 얹은 거라서 이제 여기다가 소금이랑 후추 간을 하고 네, 닭에도 이렇게 해서 뚜껑 덮고 오븐에서 한 40분 정도 굽도록 할게요.